어제 오전 국가기관 통신망을 책임지는 KT 대표는 야심찬 미래 먹거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. AI가 365일 24시간 응답하는 일상을 만들겠다고요. 세계적인 AI 기업이 되어 AI 시대를 새롭게 리딩하는 디지코 KT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불과 20분 뒤 24시간 응답은커녕 KT 통신 전체가 먹통이 돼버렸죠. 식당, 학교, 사무실, 소방서 모두 멈춰버린 재난 상황에 본업부터 똑바로 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화려한 AI 쫓다가 통신망 운영과 유지보수라는 기본을 놓쳤다는 지적, 새겨봐야 할 듯합니다. 오늘의 한마디, 응답이라 외치고 먹통으로 응답한 KT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A입니다.